자, 8과 예, 녹화 시작하고요. 8과 1부터 갈게. 읽어주라. 우리 많은 사람들은 또는 많은 우리들은 feel like ing 뭐뭐 하고 싶은 기분이 들다. like 전치사로 쓰여요. 이거 전치사 접속사 둘다 됩니다. 뭐 하고 싶은 기분이 들다? different가 뒤에서 꾸며줍니다. 다른 무언가를 하고 싶은 기분이 든다. 대 끊고 대답해. 연구는 보여줘 왔다. 사람들이 to like은 둘다 쓰지. 인스트럭 지시사항을 읽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다. 참 그래. 매뉴얼 안 봐. 그리고 either ignore or recall 계속. 여기 문법 어렵다. 머치부터 괄호 열고 리드에 괄호 닫고 다음 이 두는 강조의 두인데 두만 따지면 강조의 조동사 두. 강조. 괄호 열고 괄호 닫았니? 예. 요게 목적어고요. 위 주어. 주어. 다음 ignore 서술어 한 개. 서술어 1번, understand 서술어 2번, 2번. 근데 understand에 목적어 있니 없니? 없지. 이게 목적으로 앞으로 나온 목적어 도치야. 목적 앞에다 쓸게. 목적어 도치. 문장 구조를 다 봐야 돼. 구조 필기 추가로 하자면 하고 아니면 넘어가고. 3형식 이상의 문장에서 밑에 쓸게. 목적어 도치. 목적어가 문장의 앞에 나오면 콤마를 찍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처럼 안 찍어도 큰 문제는 없어. 주어, 서술어로 자리 바꾸기는 하지 않아요. 우리가 두 정말로 읽는 많은 것은 왓이 뭐뭐 하는 것이잖아. 우리가 정말로 읽는 많은 것은 either A or B 뜻은 A 또는 B. 됐지? 우리가 무시하거나 회상하거나 또는 이해하지 못한다. 자, 뭐 하겠니? 이해하지 못한다에 해당되는 단어는 무시합니다. 정답은 이그노어인데 우리가 읽는 많은 걸 우리는 무시하거나 이해조차 못한다. 이해됐죠? 여기 잘 봐도 한 테스트 시험에서 예를 들어 24명의 성인들은 be asked to 밑줄 쳐놓고선 뭐뭐 하도록 요청받다. 과거니까 요청받았다. wire인데 여기서 to 다음에 동사 원형 썼지. 전선을 연결하다 정도로 해야 될것 같아. 뒤에서. common, 흔한, household, 가정, 전기, 플러그에 전선 연결하도록 또는 플러그에 꽂도록 요청을 받았어. 그런데 단지 24명 of 포인트 중에 10명 of 밑에 뭐뭐 중에 out of랑 같은 뜻이야. 중에서 10명만이 여기 잘 봐야 되는데 입은 border to look at 돼 있지. border to 부정사가 border 뜻은 border to 먼저 할게. 아, 성가시하다 귀찮아하다야. 그러면 이 to 부정사가 동사 하는 것을 귀찮아 한다야? 아니면 귀찮게도 동사 했다야? 그러니까 24명 중에 10명이 look at, 봤니? 안 봤니? 뭐뭐 하는 걸 귀찮아 하면 했겠어, 안 했겠어? 안 했겠지. 그지? 뭐뭐 하는 것을이니까는 부정사의 명사용법으로 목적이냐 묻는 거야. 위에 게 아니라 밑에 게야. 그러니까 10명만 봤단 뜻이 이런 식으로 써. 위에 게 아니라 밑에 겁니다.
성가시게도 뭐뭐 했다. 결국은 이 말은 뒤집으면 14명은 귀찮아서 안 했다고. 와, 이 구문 잘 봐둬야 돼. 여기. 됐니? 자, 다시. 10명은 그러면 지시사항을 look at 봤다는 거야, 안 봤다는 거야? 봤어. 뭐뭐 하는 걸 귀찮아 했으면 안 하겠지. 근데 귀찮게 또 뭐뭐 귀찮아 하면서 뭐뭐 했다야. 귀찮아하여 뭐뭐 했다. 뭐 이렇게 됐는데 했단 뜻이야. 부정사의 부정사 결과인데 이거 진짜 까칠해. 다시 한번 더. 여기가 지금 잘 이해가 안될 테니까. 그래야 뒷얘기가 이어져. 처음에 이 구문 모르시는 분들은 어느 쪽인지부터 헷갈려 해요. 사전을 찾아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뭐? 하면 뭐? 이제 보여주면 되잖아. 보더 다음에 투부정사 어디 갔냐? 잠깐만. 목적어 투부정사 말고. 자동사 쪽에 있나? 여기 있네. 자동사로 봐. 일부러 뭐뭐하다 이렇게 돼. 귀찮아 하지만 했다고. 귀찮아하여 뭐뭐 했다 이렇게 돼. 말이 좀 이상하지?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이제 포인트인데 이게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잖아? 동명사를 목적으로 어디 갔어? 목적어를 써서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면 귀찮아서 뭐뭐 하는 걸 귀찮아 했다면 동명사로 쓰는 쪽이야, 이쪽이. 그럼 그때 가면 안 하는 쪽이 돼. 힘 됐고. 자, 그래서 10명은 본 거야. 지시사항을. 계속 and 그래야 뒤에 얘가 이어져. 밑에 써버릴게. 문장의 맨 앞에 나오면 뭐뭐 중에서여서 도우즈 그러한 10명 중에서도 7명은 컨설트 뜻은 상담하다. 프로바이드는 제공하다. 그 지시사항을 상담했니? 제공했니? only 2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only 2가 나오면 only to 부정사가 나오면 부정적 결과를 가리켜서 그러나 뭐뭐 하다인데 드물게 목적으로 써서 단지 뭐뭐 하기 위해서 아직은 뭔지 모르겠어. 7명만이 지시사항을 상담했을까? 프로바이드 제공했을까? 뒤에 to check 컬러 색깔 코드를 확인하기 위해서만 지시사항을 읽어봤겠지. 지가 주는 게 아니니까 컨설터야. 전기선상. 그냥 자세히 읽은 것도 아니라 색깔 연결하는 색깔 코드만 확인하려고 읽은 거라고. 됐지? 그러면 3명만 꼼꼼히 읽었단 뜻이 돼. 여기 내용 잘 확인해라. 다시 24명의 어른 중에서 14명은 아예 쳐다도 안 봤고 읽은 10명 중에서 7명은 색깔 부분만 거기 못 찾으려고 찾아서 읽어본 사람. The last of 밑줄 나머지 앞에서 꾸며줘. 나머지의 정보는 was ignored 무시되었다. 색깔 빼곤. 아니 있어 왜 이렇게 넘어가? 나머지 정보는 was ignored 무시되었다. 좋아. 놀랍지 않게도 의역하자 당연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험을 여기 있지 낙제했다. 플렁크드 추락했다. 꼬꾸락지다. 시험 낙제했어. 심지어 뭐뭐 할때 입은 조차도 그 지시사항이 유저리는 보통이니까 언유저리 특이하게도 중요할 때조차도 지시사항이 정말 중요할 때조차도 사람들은 그들에게 사형식 리들 밑에 부정어 써놓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 Pay attention 관심을 두단데 밑에 쓸게 부정어 그래서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 텐드 경향이 있다. 어서 저자 이 전자 플러그 연구의 저자가 노트 주목한 것처럼 노트 주목하다. Unfamiliar? Quite, 꽤.
Familiar는 친숙한, unfamiliar 친숙하지 않은 과업의 사례에서조차도 친숙하지도 않은 일의 사례에서조차도 사람들은 prefer 선호하다, prefer to 부정사 썼어. 행동하는 걸 선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블랭크 빈칸하기보다는 뭐 하기보다는 읽어보기보다는 이제 정답은 4번 반성하거나 회상하거나 떠올려 보기보다는 심사숙고하다는 뜻도 있고 말하다, 버리다, 창조하다, 비교하다. 여기까지 됐고 자, 여기 중요한 거 있다. 하나 더 문장 내신 관련해서 자, 먼저 prefer to 부정사를 쓰는 것도 되고 prefer ing 써도 돼요. 뜻은 뭐뭐 하는 것을 선호하다, 더 좋아하다. 우리말로는 더 좋아하다, 한자말로는 선호하다. 근데 얘가 골치 아픈 게 prefer A to B를 쓰고요. 이때 B는 to는 전치사 to예요. 그래서 이때 B 보다 to가 보다야. A를 더 선호하다.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A 자리에 to 부정사가 오고 B 자리에 to 부정사 오면 to 부정사가 되지 여기. 그래서 이 상황에선 동명사만 써. 무슨 소리냐? People 사람들은 seem to prefer act가 아니라 acting으로 쓰면 to reflecting이 됩니다. rather than 사라져요. 필기. 딸 교과서 문제는 이미 좋지. 예. 아직 안 풀었을 것 같은데 다 해버려. 오늘 어차피 본문 다 해줄 테니까. 문제 먼저 풀어. 계속 얘기지. 그리고 내가 뭘 모르는지 먼저 확인해. 1학년 때 여러분들이 계속 어떻게든 미루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은 건 알거든? 알겠거든? 근데 여기서가 결정적인 순간이야. 내신 등급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가. 지금 현재 고2들 주면 바로바로 다 풀어. 왜?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야. 달란대로 거기에 맞춰서. 밑에 끝까지 풀어보시면 됩니다. 답은 이거 5번 맞니? 4번 맞니? 답지 갖고 있는 거. 맞아? 오케이. 다음 거 2번. 애니 긍정문에 썼지? 어떤 뭐뭐든지. 어떤 동물 종의 역사든. 주어가 히스토리죠? 단수 복수? 단수 S 없잖아. 다음 스피시스 S 있다고 속지 마. 이거 단수 복수형 같아. 애니 다음엔 원칙적으로는 단수 명사 써. 그래서 리빌스예요. 그렇죠? 드러낸다. 니스 비헤이버. 단어가 어려워. 디스팅트 하면 뚜렷한. 세임니스, 유사성, 같음을 드러낸다, 행동에서. 자, 어떤 동물의 종의 역사든, 어떤 동물의 종의 역사든, 행동에서의 분명한 유사성을 드러낸다. 무슨 말인지 볼게. 빌딩 ING가 괄호 열고, 투데이에 괄호 닫고. 빌딩이, 오케이, 여기까지만. 빌딩이 버드를 꾸며줍니다. 오늘날 그 둥지를 짓는 새는 Do it, 그걸 할 겁니다. Almost, 거의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The same, 대 꿈은 뭐뭐와 같은 방식 The same, 대 뭐뭐와 같은 방식 어제 그 새들이 did it, 그것을 했던 거와 같은 방식 did it이 가리키는 것은 do it과 같고 do it은 둥지를 짓는 거지. 그래서 이거 과거로 하게 될 수도 있지. 그러면 built each nest 이렇게 될 텐데 대어 nest일 텐데 어제 1년 전에, 심지어 수천 년 전에 했던 그 방식 그대로. 그리고 하나는 꽤, 사람이라고 할게. 이거 일반인 같아. 사람은 꽤나 확신할 수 있다. 넷 끊고. 자, 잠깐만. 원 밑에 일반인.
그냥 사람으로 해석해야 돼. 단수 취급합니다. 일반인. 괄호 닫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무엇을? 아, 또 집중하네. 씨, 진즉 쓰고 있는데. 무엇을? 그 새들이 계속할 것이를 확신할 수 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부터 수천 년 후에도 의역할 수 있겠지? 오케이. 모든 동물들은 심지어 ER부터 써더 높은 ape, 영장류 입은조차도 closest 가장 가까운 누구에게? in intelligence 지능에서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고등 영장류조차도. 자, 이번에는 animals가 주었네. 단수 복수? 복수 shows 보여준다. 그 이러한 유사성을 오버 밑에 뭐뭐에 걸쳐서 뭐뭐에 걸쳐서 베스트 뜻은 막대한, 방대한, 스트레치는 쭉 뻗음인데 막대한 시간의 범위 정도로 이렇게 쭉 늘여놓은 거, 막대한 시간의 연장에 걸쳐서도 이와 같은 걸 보여준다. 인간은 다르대. 그러면 인간은 sameness하지? 않다는 거지. 1번 change 변화, consistent 지속 일치, harmony 조화, regularity 규율 규제, sociality 사회성. 이 일반적인 특징이다. 인간 생각의 정답은? 오케이. 인간 생각과 인간 행동과 인간 발전의 기본 일반적 특징이다라고 했는데 난 모르겠어. 계속 역사적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인간이라서. 오늘 지어진 집은 빌트에서 가르고 토대에 괄호 닫고 꿈입니다. 꽤나 다르다. 프롬모와 이 원은 아까 원이 일반인이었지. 요 원은 하우스에 대응해. 부정대명사. 하우스에 대응해. 겉이야. 부정대명사. 앞에 나온 명사 대신에요. 하우스에 해당됩니다. 어하우스. 어떤 집과? 아까는 일반인이었어? 계속. 수천 년 전에 지어진 집과는 다르다. 또는 수십 년 전에 지어진 것과. 그럴까? 그렇게 잘났으면 왜 아직까지 우산을 못 바꿔? 그렇지 않아? 난 모르겠어. 계속. 우리는 be certain that 데디아를 확신할 수 있다. 대 끊고 be sure that하고 비슷해. 빌트에서 괄호 열고 now에 괄호 닫고 from now 지금부터 20 또는 30년 전에 지어진 집은 differ from 암기 뭐뭐와 다르다. 엄청나게 다를 것이다. 빌트에 괄호 열고 투데이, 씨, 빌트에 괄호 열고 투데이에 괄호 닫고 오늘날 지어진 원이 가리키는 것도 부정대명사 집. 그래서 여기는 어하우스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 같은 거라서 안 쓸게요. 다음 중 원의 의미가 서로 다릅니다. 3번. 아, 잠깐. 얘네 둘 연락 잘 지, 아들. 내가 너한테 이거 이따가 유튜브 올린 다음에 링크 보내줄 테니까 얘들한테도 이따가 보내줘. 이따가 다한 다음에. 한 사이클로스 사이코피직스 심리 물리학 말도 어려워. 용어는 어떤 거? 프라다의 입술 어디가 이게 동사가 어디야? 이렇게 했는데 립스가 입술이 맞는데 프라다 가게 매니저의 립스 입술에 이거 뭐라고 돼 있냐? 립스를 본문 해석 보네. 밑에 없어? 나중에 보자. 지금 보게? 에서 한 심리 물리학적 용어가 바로 is anchor인데, anchor 뜻은 고정 시키다, 고정 닫히야 원래 뜻은. 밑에 있을 텐데
앵커 효과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 군데로 쓰이는데 이 지문에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 경제학 용어일 거거든, 주로. 경제학 용어에서 많이 써. 트레이드인데 거래라고 많이 알고 있지. 업종이나 무역 또는 상품 정도도 돼. 사치, 럭셔리가 사치 상품에서 그것은 묘사한다. Incredibly, 믿을 수 없이 높은 가격인 article, 기사 아니야. 물건이나 물품이야. 물품을 묘사한다. 디스플레이 앞에 끊고. Manipulate, consumer. Manipulate 뜻은 밑에 없니? 나쁘게 이용하다란 뜻이거든. 기만하다도 있고. 나쁘게 이용하다가 원래 뜻이야, 이게. 그래서 그냥 무식하게 이용하다도 있고, 뭐, 속이다, 조금 그렇고, 이용해서 나한테 유리하게 써먹는 경우. 소비자들을 조종하기, 주로 조종하기 위해서 전시된 믿을 수 없이 놀라운 상품을 묘사한다. 이해됐고? 천장에, 카페 유리창에 핸드백 500만 원 딱 써있다고. 자, 이거 팔 생각이 있었을까, 실제로? 아니야. 근데 500만 원을 보고 들어갔어. 근데 거기에 300만 원짜리 백이 있어. 와, 이 가게에서는 좀 싸다. 아까랑 질은 좀 비슷한데, 크기도 비슷하고, 아, 300만 원 주고 사야지 하고 나온단 말이야. 그건 앵커 효과, 닷 고정. 아, 여기는 이 정도 수준 되는 곳이라고 스스로 거기다 고정을 시켜서 그래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거 팝니다. 그 앵커 팔면 좋지. 앵커는 판매를 위한 것이지만 괜찮다. 뭐가? 누구도 그것을 사지 않는다면 그것은 괜찮다 해서 요게 if가 뭐뭐 일지라도인 양보인 것 같아. 양보 뜻은 뭐뭐 일지라도. 아무도 그것을 사지 않을지라도 괜찮아. 그건 정말로 거기 있어. 뭘 위하여? 비교나 대조를 위해서. 컨트레스트, 대조. 대조. 비교는 컴페어션이고요. 대조를 위해서 거기 있어. 그것은 모든 것을 또한 다른 모든 것을 룩 뭐하게 만들어? 비싸 보이게 만들어? 싸 보이게 만들어? 싸 보이게 만들지. 싼 있어? 익스펜시브 비싼 있지. 여기에 반대되는 게 어포더블. 수용 가능한, 감당할 수 있는 이란 뜻이야. 쉐비는 뜻은 초라한, 누추한. 팬시는 멋진. 언노티서블은 눈에 띌수 없는. 정답 몇 번이냐, 딸? 이렇게 된대. 봐봐, 내가 왜 여기다 썼겠니? 뭐로? 비교에 의해서. 자, 단어들 외우나? 컨트라스트, 대조, 비교. 개념 차이는 있지, 디스부터. 이것은 전략이어 왔어. 대 끊고 어디로 거슬러 가는? Go back to 거슬러 가다. 17th century, 17세기로 거슬러 가는 전략이었어. Go back to 거슬러 가다. 파크 언더힐이란 사람은 author of book, 책의 저자인데 책 이름은 왜 우리가 사는가라는 책의 저자인데 최근 말했다. 뭐라고? 네가 한 가지 것을 왕에게 그러나 코트인데 이게 여기서는 궁전이 좋을 것 같아. 법정도 있고요. 경기장도 코트인데요. 왜 왕이거든. 궁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lesser one 더 적은 하나를 가져야만 할 거다. 왕이 하나 팔았어. 그러면 궁전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거보다 좀 덜한 거지만 한 개쯤은 갖고 있어야 하지 않겠니? 이거지. 500 bag in the wind. 창문에 500달러짜리 백이 있어요. 50만 원? 60만 원? 그리고 네가 with 가지고 걸어 나오는 것은 티셔츠야. 이해됐고? 재밌지? 여기까지 일단 8강까지.